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진화 작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남편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다 책을 출간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실 책 제목을 보고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게 부자 엄마, 가난 엄마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작가님의 그 제목이었나요? 아니면 출판사의 제목이었나요? 출판사요. 아, 출판사에서? 근데 이제 그책 안에 그 주고받는 대화가 그 과거에 가난한 맞아요. 이진아와 맞아요. 이제 부자가 된 이진아가 서로 주고받는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해주신 것 그래서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아,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잘 지어주셔가지고. 그 이제 제가 그 작가 소개란 보니까 이제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셨다, 이렇게 그쵸. 소개해 주셨는데, 뭐 얼마나 부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사신 거예요? 부자는 아니었죠. 집안이 그냥 아빠가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주부셨고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 살았는데, 어릴 때는 저희가 이제 그래도 건물주였어요. 나름 뭐 이렇게 시골이지만 나름 그래도 건물주에, 제 생각에는 7살 때 이사 온 집이 저희가 제일 위층에 항상 주인이 살고 밑에 뭐 학원 그쵸. 세주고 뭐 이렇게 문구점 세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는 6년 동안 그 학급 회장을 하셨거든요, 저희 반에. 그 정도로 치맛바람과 막 이런 게 그때는 또 이게 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살았는데, 이제 이게 좀 힘들어지면서, 근데 제가 가야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또 뒷바라지를 해주시느라 힘드셨죠. 다행히 이제 뭐 고등학교를, 국악고등학교를 진학해 했는데, 거기는 이제 또 국립이어서 그냥 이제 나라에서 거의 다 학비랑 뭐 거의 기숙사비가 다 나오고, 그러니까 딱 레슨비만 들고 나머지는 이제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한것 같지만, 사실 음대나 뭐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 보면 처음에 시골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그또 강남에 있었거든요, 학교가. 친구들 보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 부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아빠가 뭐 누구고 뭐 그쵸. 이러는데 또 예체능이 깜짝 또. 놀란 거예요. 저도 그 거기서도 그래도 우리 집이 조금 그때도 뭐 사나 이랬는데 아니었어. 강남에 친구들 막 분당 살고 강남 살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뭐 기숙사 살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 한 주말에는 급식이 안 나오니까 한끼 먹고 견디고, 일요일도 밥안 나오니까 그냥 빵 하나 먹고 돈 아낀다고. 좀 그때부터 돈에 대한 좀 귀한 걸안것 같아요.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전화해서 뭐 계속 돈 붙여달라고 하시는 없죠. 돈이 나올 그쵸. 때가 없으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살면서 이제 대학교 가면서도 방학 때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죠.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비가 제일 크잖아요. 사실 음대는 그쵸. 그때 당시도 400만 원, 500만 원한 학기 했으니까. 다행히 이제 수석 입학해서 첫 학비는 이제 면제였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죠. 근데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장학금을 그래도 4년 동안 계속 받아서 다행히 학비 없이 졸업은 한것 같아요. 대학원도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아이들도 이제 가르치면서 돈 벌어서 제가 학비 내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또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살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쨌거나 지금 이제 부가 일종의 퀀텀 점프를 한 거잖아요. 그게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결혼을 잘하셨나요? 사실 20대 때 돈이,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잖아요. 잘 이제 그 모르죠. 부모님 밑에서 그래도 그쵸. 그때까지만 해도 좀 주름 밥 먹고, 이제 나와서 이제 딱 대학 가면서 이제 거기서 딱 한계가 오지 않아요? 그쵸. 그죠? 오잖아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좀 모를 수 있어.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취업도 생각하고, 취업이 안 됐을 때 생각하면서 그쵸.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에 대한 거를 좀 눈이 그쵸. 띄기 시작한 것 네. 같아요. 그 저도 아르바이트 하고 계속 뭐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네. 계속 뭐 돈은 없어. 그냥 월세 내고 뭐 휴대폰비 네. 내고 보험비 내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만 딱 벌어 버는 거지.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뭔가 그쵸. 갑자기 무슨 네. 연봉이 뭐 엄청 높은 데를 가려면 어찌됐든 뭐가 내가 밑바탕이 된 상황에서 네.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아, 내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20대를 그렇게 보내온 것 같아요. 제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 일하는데 네. 돈이 안 모일까 네, 네, 네. 그리고 나는 왜 계속 하는데 네. 저 사람들처럼 왜 살지 못할까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들 네. 그리고 막 서울에 이렇게 집에 저는 이제 서울에 이렇게 레슨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든 아파트들을 다 쳐다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기 사는 사람들은 뭐 하길래 저기 살지? 매일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 지금 네, 생각해보면 네, 네. 길 가다가 또 살고 싶은 아파트 보이면 저 사람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네. 저기 사람들은 뭐 하고 살길래 저 집을 사서 저기 사는 거지? 아니 전세라도 사는 거지? 그거를 끊임없이 한 20살 때부터 네. 한 30대 초반까지 계속 그 생각만 한 것 같아. 네, 집만 네. 보면서 봐. 저 사람 뭐 하면서 먹고 살길래 저렇게 잘 살지? 또 어떤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밥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쵸, 그쵸. 좋은 차 끌고. 네, 그쵸. 저 사람은 뭐 하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은 뭐 하면서. 네, 저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통계가 조금 나오잖아요. 왜 저 뭐 하면서? 아니면 정말 그게 봤더니 뭐 정말 고연봉자거나. 그럼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네, 그쵸. 아니면 뭐 이제 투자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음악하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집에서 뭔가 이렇게 네. 뒤에 이렇게 받침 대면서 이제 뭐 공연하고 뭐 박사 준비하면서 네. 교수의 길을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또 뭐 수석 입학했으니까 잘했다고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지만 네. 또 주위에 진짜 음악하시는 분들 보면 아 나는 음악은 아니구나 좀 왜 김미경 강사님이 네, 그 피아노. 연세대 피아노 네. 아까 나오신 수석 나를 졸업인가 아니면 입학인가 하셨는데 그분이 그 김태현 작곡가님인가 그 김태현 그 기타리스트 네. 있잖아요. 그분을 한번 보시더니 예전에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음악은 저런 사람이 나는 피아노과에 네. 연세대까지 가오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음악 하려면 저렇게 해 저런 사람이 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럼 내가 저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거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럼 투자밖에 없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몇 살 때예요? 그게 한 31살. 31살 때. 뭐 그때부터 네, 관심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접으시고 본격 투자로 음악은 했죠. 하면서 왜냐면 갑자기 뭐 투자하려도 뭐 또 뭔가 이제 종잣돈이 있어야 되면 또 벌어서 모아서 또 네. 해야 되고 네. 아니면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투자라는 네. 게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거를 이어가면서 네. 같이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럼 이제 네.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음대를 네. 대학원이든 네. 학교를 졸업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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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는 계속 음악의 길을 가신 분도 있을 거고 있어요. 지금 제 친구는 한양대 교수가 됐어요.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 결과적으로 어떠세요? 진짜 그 친구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교수가 돼야 돼. 그런 친구들 보면서 네. 저랑 같이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거든요. 네, 같이. 네. 그러니까 엄청 친하진 않았지만 같이 이제 네. 힘들게 같이 대학교 그쵸. 가고 대학생활 같이 하면서 또 네. 대학원 같이 다니면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사이였는데. 너무 잘 되니까 그 막 여유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네네네. 그래도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아 진짜 저런 친구들이 네. 음악을 해서 교수가 돼서 또 좋은 후배를 양성하고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저는 확실히 부족했다 길을 틀기 잘했다 작가님 후회가 없으시겠네요 아, 전혀 후회 없어요 저 집에 있던 네. 그래도 네. 옛날에 이 정도 전공했으면 집에 가야금 전공했으니까 네. 한두 대 정도는 있거든요. 그쵸, 그쵸. 왜 피아노 전공한 친구들 네. 피아노 안 해도 피아노는 그쵸. 막 보셨었잖아요. 네. 저는 가야금 한 대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미련은 없어요. 와 네. 그럼 전혀 흔적이 안 남겠네요 이제 집에? 흔적 없죠. 제 가지고 있던 그 책도 제가 쓴 논문조차도 이제 이제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과거를 네. 빨리 청산해야 그쵸 새로운 미래로 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음악 해야 되고 이제
현실을 좀 빨리 파악한 거죠. 아, 그래도 수석이신데. 그거를 이제 못 놔가지고 이제. 아, 좀 그래도 대학원까지 가셨구나, 그것 때문에. 대학원은 사실 취직이 네. 안 돼서 갔어요. 아. 할 게 없어, 대학교 나왔는데. 맞아요. 저도 대학교 나오면 네.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다 그 생각으로 우리 대학교 네.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취업이라는 그 대학교 그 수능보다 더 높은 관문에 그쵸, 그쵸. 무언가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제 2의 우리 인생의 사춘기가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대학교 4학년 때 네.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전 국민이. 아, 그럼 이제 보통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 중에서 아직 가야금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돼요? 거의 없죠. 그럼. 그래도 반. 반 정도 돼요, 그래도? 반. 반 안 하나? 저도 이제 아, 연락하는 아. 친구들만 하니까 그래도 반 그래도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이제 네. 그 친구가 교수님 돼서 잘 됐고 네, 네. 이제 또 그냥 레슨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조금 애기 낳고 이제 네. 막 이렇게 큰 활동을 힘드니까 네.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조금 활동하는 친구들은 많고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릴 때 그쵸. 가요만 해서 살았는데 네, 지금 뭐 다른 데 어디 뭐 마트가 서비스도 없고 예. 할 수 있는 않죠. 게 예. 네. 그래도 그걸로 아이들 가르치면 다른 또 월급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또 잘 받을 수 있고 반 안 하는 거 같고 어쨌든 반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작가님은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돈 이제 투자를 잘 하시는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본데 가끔 친구 만나면 야 이렇게 이번에 무슨 정기 연주 있었는데 네 얘기 하더라. 그러면서 야 우리를 언제든 뭐 지나처럼 데려가자. 그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 작가님이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신 노력들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신 건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빨리 현실을 파악해서 아 이대로 살면 나는 계속 똑같은 삶을 사는 거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뭐 내일도 똑같지. 갑자기 뭐 갑자기 없잖아요. 1년 그럼 1년 전도 뭐 내가 똑같으면 똑같고 그쵸. 2년 전도 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꼭 부동산 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아니죠. 왜냐면 또 방법을 몰라. 그쵸. 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모르죠. 시작해야 될지 몰라. 우리 책 쓸 때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지. 그쵸. 아, 투자는 그럼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뭘 투자해야 될지 도저히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입주해야 될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거기를 이제 입주를 안 하면서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뭐 전세 주고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팔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프리미엄을 받고 판 거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놓으니까 왜 시간 지나면 다 좀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았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했죠. 그 이 돈이 뭐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뭐지? 뒤통수 맞은 기분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뭐 1년을 일을 해도 막 진짜 막 뼈 빠지게 뭐 일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막 공연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살아도 못 버는 돈을 하루 만에 그냥 이거를 그냥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천 원, 그때 당시 천만 원이도 2천만 원이도 크잖아요. 예, 통장이 뭐 만 원, 2만 원 있는 그런 시절에서 크잖아요. 그러면 뭐지? 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놀란 거죠, 일종. 이렇게 이렇게 벌었군, 버는 거구나 싶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내가 좀 정보만 있고, 내가 조금 노력하고, 좀 내가 알고 이렇게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돈을 벌면 좀 쉬운 건 아니지만, 할 수 있겠다. 내가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힘들게 안 살아도 되겠구나를 딱 생각한 거죠. 근데 그날 이제. 그 부동산에서 거래가 끝나고 부동산 사장님이 사모님 그 돈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뭘 모르죠. 그래서 글쎄요 뭐 몰라요. 근데 확실하잖아요. 돈은 두면 100% 써지는 거 없어져요. 이상하게 없어져요. 어딘가 없어져요. 그치. 뭐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없어져요. 글쎄요 뭐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옆에 단지가 지금 미분양이다. 이 돈으로 그대로 사면 된다.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대략적으로. 13년도인가? 13년도 거의 그럼 아, 바다. 아, 2년도인가? 거의 뭐 진짜. 네, 미분양. 네, 그래서 바닥이네, 미분양. 바닥이네. 네. 그러네요. 그 프리미엄 받은 것도 원래 네. 지금 계약금 10%잖아요. 아무리 네. 부동산 시장 안 줘도 10%는 5%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1,500이었어요. 근데 수익률을 생각하면 네. 2년 만에 뭐 1,500이었나, 뭐 1,000이었나 이렇게 하면 크잖아요. 거죠, 그때 당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니까 옆에 사람 더 받을 또 네. 똑같이 받아주겠다 네. 이랬는데 또 밤새 그것도 같이 아, 고민을 했죠. 그날 밤에. 이거 미분양 천지인데 네, 부동산 무슨 되나. 지금 이런 그쵸, 시기에 그치, 뭐 그치. 무슨 지금 부동산이 오른다고 돈 버는 시대 끝난 거 아닌가. 그치, 그치. 뭐 나야 뭐 그냥 뭐 동호수가 좀 괜찮고 뭐 이렇게 해서 오른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고민했는데 그럼 내가 이 돈을 근데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쓰는 거 그쵸. 그냥 망하더라도 하자 이러고 오, 계약한 거예요. 야. 사장님만 네. 믿고 아무것도 네, 모르겠는데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시작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그 한 번 프리미엄 받고 판 경험을 가지고 이제 처음 이득을 받고 거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공인중개사 그분의 권유로 어제 투자를 또 하게 되면서 네네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재미를 보면서 이제 아,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신 거군요. 야. 그래서 이제 또 사실은 네. 우리가 유튜브나 책만 보고는 공부가 이렇게 부동산은 또 안 되죠. 특히 잘 안 네, 되잖아요. 안 되죠. 네, 해봐야죠, 자기가. 네, 그때는 이제 또 부동산을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도 보면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고 또 부동산으로 이제 강의도 이제 좀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눈을 이제 좀 넓힌 거죠. 왜냐면 네, 사기를 안 당하게 네, 네,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때는 그 사장님 얘기만 듣고 그냥 그래 뭐 이 돈 없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다시 그쵸. 뭐 젊은데 네. 뭐 이러고 그냥 탁 했지만. 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겁먹어지잖아요. 그쵸, 알면 알수록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네. 더 겁이 많아지니까 네. 이제 내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이제 또 그거를 나중에 팔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쉽죠. 아, 너무 일찍 팔았구나. 예. 네. 또 그것도 모르니까. 그쵸, 모르니까. 네. 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군요. 예. 네, 네. 어, 책에서 이제 이번 책이 이제 좀 뭐 마인드에 대한 책이잖아요. 뭐 구체적인 뭐 부동산 투자 기술이기보다는 기본 투자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열심히 일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이제 이건 언제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한 네. 번도 뭐 이렇게 네. 뭐 늦잠 자거나 뭐 이렇게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아, 그 대학 가려고 죽어라 연습했고 그러니까 수석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네. 잠자는 시간 빼고는 연습했어요. 그죠. 입시 때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그냥 나가서 산책도 못할 정도로 그냥 앉아서 계속 그 연습만 뭐 그때 친구들 다 그렇게 열심히 했겠지만 네네. 그렇게 했었고 중학교 때도 그 이 국립국악고등학교 가려고 거기 또 성적을 많이 보거든요. 그쵸. 공부도 하면서 또 가야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뭐 새벽 한두 시에 그냥 중학교 때도 그렇게 야. 대회는 대회 나가고 네네. 또 시험은 시험대로 잘 봐야 되니까 내신 잘 받아야 되니까 네. 막 죽어라 공부하고 연습하고 고등학교 때도 똑같고 뭐 대학 가서도 뭐 연애하고 좀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노는 남자친구를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아, 같이 예, 공부한 사람 예, 공부한 그쵸, 사람은 그쵸. 뭐 계속 도서관 가서 뭐 야.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뭐 연습하고 대회 나가서 공부 연습 공부 연습 뭐 좀 친구들이랑 좀 나가서 뭐 같이 연습하는 네. 친구들이랑 나가서 뭐 고기 좀 먹고 그냥 네. 그냥 이게 생활이었는데 사실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유는 뭘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자원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사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나를 좀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네. 먹고 살기 힘든 나라. 그렇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그쵸. 선진국은 아니니까. 그쵸, 그쵸. 예. 그럼 내가 낸 세금을 네. 뭔가 이렇게 나라에서 노후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세금은 세금이 있고 이제 나는 내 먹고 살 길 죽을 때까지 이제 네.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똑같아요. 뭐 이제 대표님처럼 유튜버의 컨텐츠를 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네.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1인 창업 그쵸. 시절이 시대가 왔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누가 주로 이제 월급으로 저금만 해서 되는 이제 왜냐면 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금리 높고 낮고 떠나서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 빈부격차를 그쵸.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조금 잘 사는지 조금 못 사는 집 이제 그래도 같은 친구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벌써 다르잖아요. 그쵸. 저희 딸만 봐도 뭐 네. 벌써 그 애들 클 때는 더 이제 더 심해지겠죠. 예, 심해질 텐데 그러면 누군가의 월급을 받아서는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자기만의 그 재능을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찾아서 네.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정말 저처럼 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또 자기만의 투자법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방법으로 이제 또 투자가 돼야 되지. 그 남들 같이 투자해도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만 확 열심히 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환경상 그럴 수도 없고 시기도 또 그럴 수도 없고 시대도 안 되고 그렇게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뭔가 일만 해서 안 된다는 그 네. 생각의 틀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내가 그쵸? 보통은 네. 대부분 근데 네.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그렇게 타성에 하죠. 젖어가지고 그냥 네. 월급이 또 네. 달콤하잖아요. 네. 금방 월급을 잡아오고 회식되면 뭐 네. 돈 나갔니 뭐 이제 돈이 없니 그쵸 그쵸 네. 근데 또 누구는 뭐 돈 벌어서 네. 얼마 했니 뭐 집시 얼마 네. 올려주시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그쵸, 그쵸. 똑같은 대화를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일단 사람들은 네. 내가 부자가 되는 거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고 네. 안 된다고 네. 생각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지만 나와 거리가 멀다. 그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쵸. 나는 나고 저도 뭐 1억에서 뭐 100억으로 되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도 했는데 대표님들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조차를 네. 안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네. 부자가 되어 있는 나의 미래를 봐야 돼요. 내 스스로. 네. 그러니까 객관적 1인, 3인칭 관점에서 네.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네. 그냥 보여지는 걸 봐요. 네. 이제 보여지는 가족? 보여지는 회사 내가 다니고 가서 내가 지금 뭐 가방이 보인다 그럼 그냥 가방을 봐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 훈련을 했어요. 미래의 저를 저는 3인칭이고 미래의 저를 보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럼 이제 저를 바꿔서 그거는 뭐 거울을 보는 거 아니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네. 지금도 네. 그게 이제 훈련이 되면 습관이 네. 돼요. 이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한강을 그냥 지하철 타고 한강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 왜 중간에 지나가는 형 있잖아요. 네. 네. 기억 안 나는데 네. 거기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냥 한강이구나 하고 끝나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제가 그 한강을 또 3인칭 관점에서 저를 보는 거예요. 야. 제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강에서. 와. 내가 네. 저 집에서 나와 네. 생각을 상상을 계속해요. 야. 네. 그렇게 그게 훈련이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상상해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 자신도 그런, 뭐 이제 다들 종교가 다 다르시니까, 저는 우주라고 할게요. 네, 네, 네. 책에서 나오는 우주라고 네, 하면 네. 우주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해야지 아 저 사람이 저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신호로 가가지고 이런 세팅을 쫙쫙쫙 하거든요. 그건 시기가 뭐 때는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네네. 하는 만큼 정해지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면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네. 내 인생은 뭐 똑같아. 부자들은 뭐 부자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그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과 내가 밥을 먹고 있는 또 상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호텔을 가서 좋은 호텔을 가서 뭐 이렇게 같이 뭐 룸서비스를 시키고 내가 호텔에 만약에 못 가는 20대였다 네네. 그럼 제가 제가 그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는 또 상상하죠. 제가 호텔을 가서 뭐 아이와 함께 수영하면서 룸서비스 시키고 내가 뭐 이렇게 결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또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로. 네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되는 건데 두 번째로는 네.
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좀 유교 사상, 네. 이제 선비 문화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장착해 있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지금 그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조선 시대 사는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살고 그럼 있죠. 우리는 선비가 아니야. 그냥 선비이기를 포기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선비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누가 선비가 되고 싶어? 지금 시절 그냥 학자가 뭐 돼가지고 무슨 돈이야? 뭐 지금 시대 뭐 이러면서. 어디서 돈을 밝혀 뭐 공부를 학문을 해야 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 유교 사상에 뭐 해가지고 뭐 돈을 밝히면 안 돼.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왜 그 네.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그냥 난 돈 좋아라고 얘기하세요. 난 단 돈 좋아. 내가 돈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어. 네. 돈 있으면 지금 힘들지 않잖아요. 싸울 그쵸. 필요 없잖아요. 그쵸. 여행을 가는데. 뭐 먹고 싶은 거를 먹을까 말까 고민해. 돈 때문에.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네, 맞아, 저도 입대 때. 맞아. 저는 참치김밥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 천 원 차이 때문에 맞아. 매일 그냥 김밥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참치김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그냥 김밥 먹어요. 지금은 오히려. 오히려? 내가 왜냐면 못 먹고 싶을 때 더 먹고 싶어요. 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있어.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 꼭 굳이 그게 안 먹고 싶어요. 그쵸, 더. 예. 자, 금방도 그냥 김밥 먹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뭐 나쁘다, 밝히면 안 된다, 막 혼자 스스로 너무 싸워요. 저 너무 많이 싸웠어요, 제가. 제가 투자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면서. 근데 네. 계속 그럼 투자를 해요. 또 생기면 또 투자를 해요. 현금을 안 놔둬, 저도. 저도 이제 아무래도 다 투자하다 보니까 그쵸, 투자자들은 그쵸. 사실 뭐 현금을 네, 없잖아요. 그쵸, 대신 또 내가 돌아오려면 또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로 뭐 쓸 것인가를 네네. 선택하는 거지. 그럼 거의 근데 투자자들은 또 투자를 해요. 그게 맞아요. 재미있고 네. 돈이 보이기 때문에 그쵸. 이걸 가지고 있어 써봤자 아무것도 없지만 그쵸. 또 투자를 하면 또 돈이 내 걸 불려주기 때문에 그럼 투자를 하면서도 저도 수십 번을 더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너무 돈을 밝히는 거 아닌가?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건가? 수십 번 저 자신과 계속 싸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저처럼이라도 그냥 솔직하게 돈 좋다고 말해. 그냥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고민했을 것 같아. 너무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거 본능이에요. 내가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그 사람한테 뭐 내가 못 살고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싶고 내가 가족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고 자식들 먹고 싶다는 거 사주고 싶고 선물 사주고 싶고 유학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싶고 만약 부모님 아프다 그러면 아예 걱정 마세요 치료하세요 누구나 다 그거 하고 싶으면 그 돈 때문인데 그거 왜 그거를 싫어하고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책을 보면서 깬 거예요. 그 외국 서적들. 예, 미국이나 일본은 그쵸. 좀 그게 개방돼 있잖아요. 돈에 맞아요. 대해서.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깼어요. 네. 그렇게 해서 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돈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고 지금 돈이 있으니까 휴대폰 사셔서 지금 유튜브도 보시는 거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하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한강 지하철 거기 지나가면서 네네. 뭐 내가 저기서 한강에서 뭐 운동복 입고 뛰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건데 그쵸. 뭐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아 뭐 자기 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요. 나는 뭐 또 돈이 없고 뭐 이런 지하철을 타고 있고 쟤는 저기서 뛰고 있고 네네. 내 인생은 뭔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나를 상상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 가서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갈 곳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서 일하는 거, 내가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딱 상상하면 되는데 이놈의 회사 월급도 적고 거리도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100%예요. 그건 계속 그러면 다른 회사를 가도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자 될 수 있어요.